음악 감상 코너, 저품격 음악 코너, 아주 저품격이에요. 걸트 음감에 진행할게요. 오늘도 정말 스페셜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군요. 예, 이분들이 유닛으로 돌아왔습니다. B2B 4U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셋, 넷. 본투비, 안녕하세요. B2B 4U입니다. 비투비 유닛이에요. 자,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2B 4U의 리더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4U의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2B 4U의 푸니엘입니다. 푸니엘. 네, 안녕하세요. B2B 4U의 이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B2B 4U로는 처음이죠? 네, 네. 처음입니다. 데뷔죠, 데뷔. 그쵸. 데뷔가 이제 하셨는데 방송을 몇 번 했어요, 포유로? 포유로 어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 어제 음악 방송. 네, 음악 방송. 네, 첫 하고. 방송을 하고. 네, 오늘이 생방송은 처음입니까? 어, 와. 오, 그러네. 생방송 어제? 처음이죠? 아니요, 어제 생방송. 아니요, 어제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기억이 안 나요. 생방이었잖아요. 어제 그거는 사전 녹화는 했고. 네, 네. 그 중간에 생방으로 뭐 이렇게 멘트나 이런 멘트 하는 거 멘트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서 얘기를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라디오로서 생방은 그러네. 아, 어제 라디오 라디오도 했지. 라디오. 잠깐 잠시만요. 응원 씨. 무슨 소리야 지금 시작. 아, 어제 시작. 응원 씨. 두 번째 방송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송. 아, 두 번째. 두 번째. 기억 못 하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요. 자, 포유 B2B 포유입니다. 네네네. 자, 블루라는 건 뭐예요? 네, B2B 블루라고 저희 이제 보컬 파트를 맡고 있는 예예예 네 명에서 유닛을 4년 전에 결성했었습니다. 예. 야, 팬들에게 이번 이름을 공모를 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어떤 또 후보? 후보들. 그래, 그 궁금해. 뭐 B2B 퍼플. 네. 스카이. B2B 스카이. 스카이. 텔레투비. 텔레투비. 저희가 B2B라서 투비. 텔레투비. 그리고 B2B에 이제 7명 중에 4명이 있잖아요. 어. 약간 반절 정도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 군복무 중인 성재가 준 아이디어인데 B를 반으로 툭 잘라서 D2D로 하라고. 아, D2D. 네, D 알파벳 D로. 아, 좀 어렵다 그거 약간. 네, 뭐 애매하죠. 약간 각진 아이디어를 주네요. 예예, 네. 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안정희 씨, 어머, B2B 포유류라고 잘못 들었네. 포유류. 아, 이럴 수가. 네. 오호. 포유류. 포유류 맞지 우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영어로는 너를 위한이라는 뜻의 for you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For you. 자, 신곡 홍보하시죠. 네. 아, 신곡. 예, 예. 자, 일단 신곡 저희 Show You Love, Show You Love 이란 노래인데요. 네. 네. 이거는 좀 아시죠? 혼자 하세요. 네. 사람 보면 뭐해? 혼자 부르는데. 눈을 왜 보는 거야? 호흡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눈빛이, 갑자기 들어와요. 눈빛이 네. 저 형 왜 또 왜 부르는 거야? 저거 이런 눈빛이었어요. 또 이럴까? 네. 네. 자, 이 Show Your Love는요. 네네. 우리 멤버 지금 군대에 있는 이면식 군이 선물해준 노래예요. 역시 작곡을 네. 잘하는 친구죠. 예. 네. 이걸 또 주면서 형 이거 뭐 노래 괜찮은 거 같으니까 쓸라면 써. 타이틀. 맞아. 이러면서 갔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 힘든 요즘 힘을 내자.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가장 큰 파워는 사랑이다. 맞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자. 그래서 Show Your Love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좀 힐링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힐링송, 힐링송. 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수록되어 있는 곡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텐션이란 곡도 있네. 네, 수록곡의 텐션 그리고 불사이 신기로 그대로예요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 중에 불사이와 그대로예요는 우리 민혁이 형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곡을 썼습니다. 버타. 네, 제가 했습니다. 난 그대로예요. 네. 예. 아, 여기 갑자기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 근데 씨, 공부 네. 무엇보다 노래한 소절이 예, 예.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불러봐요, 민혁 군이 그대로예요. 네. 그 불사이 또 불사이. 불사이. We got the hit the bullseye, 뚱뚱뚱. Hit the bullseye, 뚱뚱뚱. 네, 아, 이렇게 신나는 노래. 노래인데. 네. 불스가 이 저 소 아닙니까 불? 네, 맞아요. 불 그 네. 소고요. 그 소의 눈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 다트 관역에 뭐 아, 뭐 불사이라고 한 가운데 딱 네, 맞추면 불사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예예. 예.
이제 알았구나. 장섭 씨한테 얘기 좀 네, 해주시면 됐어요. 저 지금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네. 모르고 불렀겠네. 아, 그동안. 아니 그냥, 그냥 불수하길래 왜 소의 눈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고민만 계속했지. 이거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그래? 서로에게 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 자동차에 넣는 불. 예, 저 그 생각도 했죠. 아, 예. 한 번에 넣는 거. 아, 그 불수 하나 이거. 아, 예. 엔진 오일 깨끗하게 해주는 거. 예. 예. 자, 본격적으로 보면 코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뒤에 룰렛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번갈아 가시면서 우리 포유 우리 멤버들 한 번씩 돌려볼 거예요. 와우. 아, 거기서 선택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곧단 상황. 그렇습니다. 네. 곧단 상황. 예예. 예. 예. 안 나오면 못 들려드리거나 못 하는 상황이. 와, 이거 리얼이죠. 리얼이죠. 와, 이거 네. 너무 좋아요. 심지어 꽉 나오신 팀이 있었어요. 세 번 연속 꽉 나오면 집에 가야 돼요. 허버준이 형은 그랬어요. 허버준이 형. 유닛이 네. 그랬습니다. 네, 이번 돌림판 컨셉은 노래방 국민 애창곡 대 국민 애창곡으로 등극하고 뿐 Show Your Love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쉽죠 제가 오늘. 네, 예. 예. 아, 국민 애창곡이 이렇게 어려운 발음은 아닌데요. 예,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꽝도 세 칸이 있다는 거. 네. 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 번 연속 나오면 바로 집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B2B4U 멤버들의 목격담, 궁금한 점, 디테일한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와우. 자,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 돌릴까요? 누가 제일 똥손인지 그분이 돌리지 네.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 저는 나름 금손이에요. 금손. 제가 네. 좀 똥손에 속하죠. 아, 아.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은광 씨가 돌려볼게요. 예. 금손으로. 가위바위보로 제가 이긴 적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자, 은광 씨. 자, 믿는다. 가자. 그리고 깡이 또 잘 나와요. 돌아. 슈. 아, 뭔가 양분이 깡 날 것 같아. 느낌이 깡 날 것 같아요. 안돼, 안돼. 와. 서은광. 서은광. 아. 진짜 깡이 나오네. 토. 제작진 말에 의하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심지어 아까 연습했는데 꽝이 연속으로 두 번이 나왔어요. 아, 그럼 형이요? 이제 가주셔요. 가주셔요. 형꾼이 돌려봐요. 근데 왜 돌렸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저기서 딱 돌리고 왔는데 기운이 좋게 Show Your Love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오케이. 바로 아니 서운 꽝이라 그런가 보다 진짜. 아니 진짜 꽝이 나올 줄 몰랐네. 가자 민혁아. 오케이 느낌이 자, 좋아요. 자. 느낌이 좋아요. 왔어. 아, 진이야. 조금 너무 세졌어. 아, 그만큼. 살짝 Show Your Love를 살짝 지나갔어. 뒤로 밀렸어. 와, 이거 뭔데 네.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아니, 이제 진이야가 나왔는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대방 애창곡 때 지금 Show Your Love이에요. 찐이야 일단은 제가 사실 이거를 커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노래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좀 같이 신나게 신나게 뛰면서 네 분이 같이 함께 뭐 놀아보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한 1절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네네. 자 우리 B2B 4U의 찐이야 버전입니다. 네. 자 박수로 청해 들을깡 말깡.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노래방이? 아아아아아 오케이. 소유 뭘 나와 안 나왔다니까 뭘. 어 아니 이제 노래가 신곡이 나왔지만 아, 나왔지만 이 노래를 듣는다고. 예. 와. 아 이 템포. 자 오늘 컬트쇼 청취 여러분들 네 아 지금 점심 먹고 살짝 졸리실 텐데 찐이야 뵙고 자 확 깨시고 오늘 한번 놀아봅시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노릇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 쳐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다 같이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now 에이 찐찐찐찐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예예. 예. 기가 막히네요. 야, 이 노래도 자기 노래처럼 잘하네.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4309님 차라리 트롯 앨범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절에 나오셨을 때 그 진또백인가? 맞습니다. 노래 부를 때도 네. 너무 잘해갖고 트롯 앨범에 좀 다음에 네네. 미스트롯인가 이런 데 나가라고 막. 예, 네. 아. 일단은 이거 돌리면서 또 얘기를 빨리 돌려 빨리. 빨리 또 돌려 또 돌려. 이번에 분예일이 돌려 분예일이. 분예. 제발. 분예일 제발, 아까 제발. 저기서 연속 두 번 꽝 나왔거든요 분예일이. 아 분예일이 꽝 나왔다고. 시올로 가자. 무조건! 오늘 뭐 노래방 노래만 예. 부르다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프로트 열풍에 예. 좀 예 무조건 노래 준비해 주세요. 예, 예. 예. 준비해 주세요. 비투비 포유가 신곡이 나왔어요. 네, 신곡을 발표했고 Show You Your Love를 꼭 좀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하는데 예. 무조건을 부릅니다. 예예 예.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Show Your Love를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아 자 제발 Show Your Love 가자. 자. 짜라짜라짜짜라짜라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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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잠깐만.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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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즉흥 사랑이야. 자, 어디 건널까요? 태평양을 건너, 건너 메소양을 건너,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정도면 트로트에 뭐 있다. 내가 보기에는 아 지금 소유러보다 이런 노래 부르는 게 더 신나는 것 같아. 신곡 부르는 것보다는.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또 한번 돌려볼까요? 아, 장섭이 뭐야? 장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장섭. 오케이. 아 바로 바로 가네. 장섭이 형 제발. 소유러 아, 가자. 오케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될 거야?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이미 똥머리라고 말씀을 반대로 간다. 하셨는데. 아, 아. 무조건. 아 이거 자 아, 이건 아까 무조건 불렀으니까 한번 더 돌릴 기회를 어,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잘 오케이. 불렀잖아요. 잘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예 불렀으니까 자 무조건 쇼율로 가자. 아니 저렇게 칸이 많은데 한 번도 안 나올까? 안 나올 수가. 아 뭐해 정말 이 상황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치 어떻게 할까요? 어 됐어 이제 돌려. 아니, 듣다 야, 돌려 들었어 같아. 들었어 고해 들었어. 돌려 들어봐 응가. 살살 살살 한번 돌려. 돌려 됐어. 아 잠깐만 우리 다들 세게 돌리고 가. 그럼 살살 돌려도 돼요. 버스 안에서 비트비 폴류가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표정 하지마. 아, 아 이렇게 여러 가지 곡을 뽑는 동안에 아. 우리의 일부가 끝나갔어요. 아 언제 들어요 비투비 노래는. 여러분 그냥 스스로 다운받으실게요. 네. 네, 2부 일단 넘어갈게요. 2부에서 행운을 기대해봅니다. 넘어가기 전에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 있어요. 연습해 야 빨리 연습해.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면 몸짱 되고 얼굴이 잘생겨진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지금 그 연습에 연습을 했고 예. 드디어는 Show Your Love가 연습 때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예. 자 일단은 그 서혜정 씨. 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즐거울 일이야? 아, 너무 즐거워. 비투비 매력 장난 없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불행 오히려 안 나오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즐거워하시면서 그 애창곡을 들려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 4979님. 4979님이 이쯤이면 각자 듣죠. 각자 듣죠. 네, 각자 듣죠. 각자 알아서 듣죠 그냥. 쇼일러브 네, 네, 한 번씩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스트리밍 하시고 네. 네. 야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시죠. 박사님이요 네. 군대에서 육성제군을 후임으로 받으신 이창섭 씨 썰 좀 풀어주세요. 아 맞아. 아, 네 제가 이제 군복무했던 곳에 성재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왔었어요. 아 그러면 그 계급이 어떻게 될 때 본인이? 아, 제가 병장일 때 아하. 성재가 이병으로 들어왔죠. 보이지도 않을 때는 예 거의 뭐 조상님급의 그러니까. 짬 차이가 났는데 아 이때 썰이 하나 있다면 이제 제가 전역하기 한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전역하기 이틀 전인데 그 며칠간 성재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조용조용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아, 하루 남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밤에 이제 청소 끝나서 들어가면서 나 군대도 안 갔는데 야골라 들어가서 이제 제가 분대장이었었거든요. 일단 앉아가지고 아 하루 남았다 성재가 이렇게 가만히 빤히 보더니 아씨 앞으로 아 이러더니 막 이 정말로 현실 타격 와가지고 이 제가 지금 말 순화해서 얘기한 건데 약간 그 이 아, 저희 예. 영화로 어, 이렇게 예. 와우 제대로 부럽다고 예. 아, 예. 진짜. 막 그래서 아니 위에 고참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무래도 관계를 알아도 마찬가지지. 아, 제가 최고참이었는데 제일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성재가 예. 또 이렇게 아. 또 잘 이렇게 챙겨줬죠. 아. 네. 잘 챙겨주셨네요. 지금도 군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종종 전화 오는데 예. 예.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신곡을 발표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자 빨리 돌려볼까요? 네. 자 돌려볼까요? 아까 누가 돌렸죠? 푸니 아 푸니 아, 형 형이 연습 오케이 했잖아. 일단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감 서운꽝 서운꽝이 꽝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서운꽝이 아 살짝 돌립니다. 아, 너무 약했어요 형. 꽝 서운꽝 꽝 서운꽝 두 번째 꽝 두 꽝 두 꽝 더 나오면 가야 돼요. 한 번 남았어. 아. 와, 저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안 돌릴게요. 제가. 아니, 힘 조절은. 와, 소원광. 와, 당구 잘 치잖아요. 힘 조절 잘 하잖아요. 지금 이걸 돌릴 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진짜요. 아. 와. 예. 뭐, 꽝 나오신 소원광 씨? 네. 예.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3님께서 이답니다. 몇 달 전 한남 모거리 지나는데 건널목에 할머니 한 분이 차도 중간에 서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제 옆에 젊은 청년이 갑자기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가서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떠났는데 자세히 보니 비투비 푸니엘. 야! 그때 너무 인상 깊은 청년으로 다시 보게 된 푸니엘. 저 그 뒤부터 팬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푸니엘 맞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 네네네. 와. 그게 그 뭐죠? 할머니가 빨간불인 거 아는데 이제 그 끝나갔는데도 이제 불안하니까 그 느리니까 좀 먼저 이렇게 중간까지 가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좌회전선 앞에 너무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네. 딱 달려가고 딱 보여주면서 할머니 모시고 딱 이야 자, 그러면 이번 기회는 푸니엘이 돌리는데 옆에 만약에 쇼요러브가 옆에 있어 안 걸려도 쇼요러브를 인정해줄게요. 예! 야! 감사합니다. 다 왔어. 와, 근데 됐다, 이분 됐다. 선물 하나 드리고 가죠? 근데 이분은 선물을 주고 자, 푸니엘이 골라주세요. 1번부터 25번 중에 하나 네. 번호 1, 1에서 20이요? 25번 25번요? 몇 번? 4요? 소원광 씨 말을 듣지 마세요. 4번 4번 4번? 가요? 일단 볼게요. 4번 문화상품권! 문상 푸니엘 돌려봐요. 네, 자, 옆에 것까지 인정합니다. 아, 긴장되네요. 꽝 또 나오면 착한 청년이니까 미담의 청년이니까 기운이 있어. 기운이 와. 왔어. 자, 옆에 칸까지 인정할게요. 자, 기운 온다. 기운 온다. 아니야, 오! 와! 아니야, 여기 걸린 거예요. 티어스. 제일 높아. 아, 야.
아, 저기서 겨우겨우다. 야, 겨우겨우. 네. 갈 뻔했다. 진짜 노래 한번 하기 힘드네요. 근데 이번 꽝도 어떻게 보면 쇼율럽. 그렇지, 맞아. 옆까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인정, 인정, 인정. 네. 아, 자, 쇼율럽 준비하시죠. 와, 드디어 듣네요. 야, 진짜 네. 이거 못 들을 뻔했어요. 분이엘이 네. 좋은 일 안 했으면 뭐 갈 뻔했어. 여러분, B2B 포유의 네. 신곡 쇼율럽 드디어 불러봅니다. 너의 사랑을 드디어. 보여줘. 드디어. Show your love. 라이브로. 라이브로 들어봅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둠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어. 이 세상은 왜 아름답기보단 아프기만 한지.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마른 눈물이 넘쳐 흘러. 우린 필요해요. 서로에게 힘이 돼야 해. Yo, yo. 모두가 필요해. L.O.V.E. 나도 알아. 요즘 많이 힘들었지. I know. 빌려줄 테니 말을 봐. 뭔가 감은지. I'll be 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이제 말해줘 어렵지 않아 babe. 사랑이 Just like a star, I'll be by your side. 어둠을 밝혀 내가 너의 빛을 비춰줄게. 두려워하지 마. 거짓말 같은 네 밤도 모든 게 꿈처럼 미미해질 거야. 서로 꼭 안아줘. Show you love, I love ya. 이제 말해줘 어렵지 않아 babe. 사랑이란 말 아끼지 말고. Everybody singing show your love. Show your love.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 그것뿐이 우린 사랑이 필요해. Yeah, we need each other. 힘들다고 약한 건 절대 아니니까. 모두가 필요해. 가끔 someone lean on. You never know, know the life goes on. 다시금 온 세상에 필요 없음 곧 love. 소리 높여 노래 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온 세상에 다 털어. Show you love. Everybody singing show your love. Show your love.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 그것뿐이. Yeah, yeah. Thank you. 야, 눈물 나. 눈물 나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눈물 나는 것 같아.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김선미님이 아 눈물 난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들으니까 더 좋다. 더 간절한 거야 이게. 감동의 라이브였습니다. 부를 때도 더 간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와. 김미라님이 이렇게 좋은데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장선영 씨 크크크크 돌림판 눈치 좀 챙겨. 눈치 챙겨. 야, 뭔가 노래가 좋은데요? 저 B2B 감사합니다. 라이브 한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B2B 노래가 늘 좋아요.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았고. 네. 감사합니다. B2B만의 색깔이 딱 있어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신나서 노래가 온 것처럼.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색다른 느낌이었어. 근데 너를 그리워하다. 네네. 그 노래가 참 제일.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계속.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이 노래. 이 저희가 지금 성광 씨는 안 봐. 제발 눈 말고 본인이 먼저 시작해. 예! 하면서 들어와. 꼭 들어와. 꼭 들어오고 이
이거 뭐라 그래? 가림판? 아크릴판에 얼굴을 이렇게까지 갖다 대는 애를 처음 봤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그 노래도 네. 좋고 이 노래도 이번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요거 우리 민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4641님 의무대 노래대회 때 은광이 형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어요. 어? 그때 엔들레스 불렀던 전우입니다. 어. 노래대회가 끝나고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은광이 형이 불러주셨던 임창정님의 노래가 귀가에 들리는 것 같네요. 쇼러브 대박나라. 감사합니다. 의무대 노래대회 때 군대 있을 때? 대박이다. 진짜 이거 리얼이구나. 그럼 아 이거 리얼이죠. 아 그럼 리얼이죠. 그러면 리얼은요. 댓글도 짜고 치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나 분일도 이제 또 우리도 매니저분이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리얼이구나. 리얼이죠. 어, 네. 이거 심사위원으로 오셨었을 때 완전 기억납니다. 의무대 군대 있을 때 아니에요. 네 그때 되게 재밌게 또 놀러 갔는데 임창정 씨 노래 어떤 거 불렀어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와. 네 이런 노래 또 불렀었어요. 팀간에는 서훈광 씨가 안 부담스러워요? 아 이제 적응해가지고 적응 내가 적응 예. 조금 애교 부릴 때 아직까지는 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 예. 아, 지금 노래 씨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 제가 웬만하면 얼굴을 들이대도 저는 그렇게 예, 내 노래 들어라 이거 싸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네. 은광 씨, 어. 그죠? 팀 분위기도 좋죠. 네. 아, 너무 좋죠. 예, 네, 되게 화목합니다. 다른 뭐 다 다른 팀들도 좋지만 비트비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생각자 가족 같아요, 진짜. 네. 성광 씨가 얼마 전에 회사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네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네, 이사직을 또 맡고 있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회사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죠? 아 일단은 뭐 제가 제일 엄청 오래됐어요. 연습생 때부터 아하. 지금 11년 넘게 이제 큐브에 몸 담고 있는데, 예, 이제 현재 있는 팀 중에는 또 가장 고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또 이제 우리 패밀리십 아티스트들의 좀 패밀리십을 위해서, 네, 예, 제가 또 맡게 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좀 당연히 다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요? 이제 제가 볼 때 반반 섞이지 않았나. 아. 서로 눈빛을 보고. 아, 예. 눈빛을 보고 통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지금 봉선이님 몸이 아예 은광이 형 거리가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데요. 아니 눈으로 자꾸. 네. 뭐 발사를 해요 눈으로. 예. 레이저를 발사하시는. 네. 레이저를 약간 발사. 방송하다가 네. 점점 느끼는 건데 거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 더 돌릴 때가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꽝이 진짜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여기서 방송을 그만두는 거예요? 돌릴래요? 그냥 얘기는 하세요. 저는 여기서 은광이 형이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서운광이 여기서 한 번 더 꽝이 나온다. 네. 사내 이사가 돌립니다. 네. 역시 우리 이사님. 자 돌리자. 이사님 한번 믿어볼게요. 자 이사님이 돌립니다. 이사님이. 그냥 힘 네. 조절하려고 할 때 그냥 세게 한번 돌려봐요. 자 이사님이 자 사내 가자, 이사. 가자. 자 누구의 사내 이사가 돌립니다. 자 얼마. 야 세 번째 서운광이 나올 것인가. 번째 두 번째 돌리자. 아 버스 안에서. 이사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네. 옆 칸으로 한번 이사 가겠습니다. 이사 기념으로 해서 이사해서 아하! 아, 이사, 야. 이사된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사랑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한 번 더 라이브 하실래요? 라이브 아니면 AR에 이번엔 이제 또 카메라도 있으니까 예. 추면서 예. 춤만 추는 댄스를, 걸로 네. 댄스를 보여드리는 걸로 2부 곡으로 한 번 더 틀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댄스 위주로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자 소개 하나 할까요? 332 하나님 창섭이 오빠 걸그룹 여자친구 탈덕 썰이 이게 뭐야 탈덕 탈덕 썰이 돌던데 해명해주세요. 아 아닙니다. 저 아직도 뭐 누구 팬이에요? 그룹 여자친구 전체 여자친구 그룹을 형, 이제 형, 저기 밖에 있어요. 한 번 들어봐요. 뭐야? 나보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가 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급긴장. 아 탈덕 안 했고요. 와 귀 빨개질 날에 어떡하지? 귀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니 제가 여자친구 노래 많이 불러요. 예 네, 아직도 많이 부르고요.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네, 화내고 있답니다. 네, 밖에서 예, 소식을 귀 뜨거 어떻게 귀 뜨거 어떻게 귀 빨개졌어요? 해명해 주시죠. 예 예 예 아 예. 저 아직도 그거 부르거든요.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거친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너무 옛날 거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답니다. 5년 전 거라고. 제가 원래 요거 타이틀곡 5년 됐어요 벌써? 최신곡이요? 예. 지금 마구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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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고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네. 사회생활에 적응 중이어서 네. 덕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만간 제대로 덕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상사부의 여친이 왔다가 오니까는 여기 방청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예. 좀 보고 가시는데요. 네. 아 당황했네. 야, 문자 좀 읽어주세요. 또 누가? 예, 8922님 민혁 오빠 요즘 호피 무늬를 자주 입던데 본인이 직접 고르는 건가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레오파드라 그러죠? 그걸 왜 입는 거죠? 예, 따지는 건가?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자주 입으시는 뭐 예. 이유가 궁금한 건가 봐요. 저는 그냥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챙겨주시는 대로 입는 거고요. 잘 어울리나 보죠 뭐. 예쁜가? 호피랑 잘 어울려요. 아 이게 그래. 날카로운 턱선 때문에 약간 표범 약간 그런 느낌 이제 아 네, 표범 별명 제규얼 뭐 이런 느낌 치타가 또 별명이라서 아 치타가 별명이에요 빨라요 빠르거든 아~ 그래서 입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빨라서 영상 보시고 달리기 하는 거 예. 장섭이 코 파지 마요 혹시 코 파셨어요? 저 코 안 파는데 802호님이 비투비 흥해라 하셨네. 아 그 비슷한 동작이 있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코를 만지. 아니 무의식적으로 많이 파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팠나? 본인이 판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니 뭐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간지러울 때 손이. 예예예. 예, 예. 가끔 또 손끝이 시려울 때도 이렇게 살짝 넣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 손끝이 시려울 때 그래요. 따뜻해요 여기. 예. 자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자 충분히 홍보하세요. Show your love. Show your love. 아 박자 좀 맞춰서 불러주세요. 뒤에 뭐라도 담게. 아, 크로스라도 하려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이제 노래 할 때부터 하면은 누나 동공지진. 네. 뭐 예. 홍보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Show your love. Show your love.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 그것뿐이면 돼. 예 네. 아니 잠깐만 여기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노래만 부르면은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네, 지금 우리 분위기처럼 예, 예.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예. 이 세상 되길 여러분들의 쇼 유 러브 사랑을 보여주는 네, 노래니까요 예 네, 오늘 본인들 네. 분위기처럼요 되게 어수선했어요 사랑이 넘치지 않나요 네 어수선하고 예, 예, 네, 화기애애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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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예, 많이 에너지가 생각합니다. 넘치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좀 많이 그 블루 시대 코로나 블루 시대 네, 네. 또 신나는 또 행복감 해피니스를 또 던져줄 수 있는 좋은 에너지틱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네. 예 스트리밍 해 주시고 다운 받아 주십시오 TV의 이 젊은 그 열정들이 막 느낄 느껴지고 느낄 수 있어. 긍정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 친구들한테. 와, 길을 좀 받아가십시오 이 노래로. 자 이수현 씨 역시 자기 노래 부를 때가 제일 멋져. B2B for you forever. 춤도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자 저희가 한번 기회를 드렸죠. 네. 이사 네. 대신 기념으로 이사를 시켜드렸으니까. 네. 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해주시고 네. 무대 네. 볼게요. 네. 뭐 한마디 하시죠. 네. 정말 저녁 후에 처음 이제 컬투쇼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네. 역시나 역시는 역시다 네. 최고였고요 어흥.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BTOB for you의 자 Show Your Love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BTOB for you였습니다 자 댄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보십시오 네 고릴라로 들어오시면 네 고릴라로 들어오시면 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릴라 들어오세요 어둠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어 이 세상은 왜 아름답기보단 아프기만 한지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많은 눈물이 넘쳐 흘러 우린 필요해요 서로에게 힘이 돼야 해 yeah, yeah. 모두가 필요해 LOVE 나도 알아 요새 많이 힘들었지 빌려줄 테니 말해봐 문제가 뭔지 I'll be 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이제 말해줘 어렵지 않아 babe 사랑이 Just like a star, I'll be by your side.
꿈을 밝혀 내가 너의 빛을 비워줄게. 두려워하지마 거짓말 같은 이 밤도 모든 게 꿈처럼 매니해질 거야. 서로 꼭 안아줘. Show you love, I love you. Yeah. 이제 말해줘 어렵지 않아 babe. 사랑이란 말 아끼지 말고. Everybody singing show your love, show your love.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 그것뿐이면 돼. Say your love, say your love. 사랑이 더 퍼지게 다시 웃을 수 있게. Two is better than one cause we'll be stronger together. 우린 사랑이 필요해. 에러, 에러, 에러.